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동시효과 상황 들어갔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가 맞나요? 3.9%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9% 정도의 하락이고 S&P 선물이 1.1%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쪽의 선물 지수나 중국 쪽의 흐름을 보면은 차익 매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얘기가 있느냐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일단 뉴스들, 외신 쪽에서 나타난 뉴스들을 보면은 오늘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많이 부진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국은 변동성은 참 중국은 뭐 그냥 이거는 가져가야 네.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선물 쪽도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쪽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을 마감한 여파로 네. 그 장 초반에 0.8% 가량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글로벌 금융 시장의 이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그 미국에서는 좀 혼재된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5차 코로나 관련한 부양책이 나왔는데 또한 이런 점 좀 우호적이었지만 관련해서 이제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상원 공화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부양에는 이제 급여세 감면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점이 시장 참여자들의 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었고 또한 이와 함께 이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1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이는 이제 지난주보다 다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난에 따라서 코로나 재확산 여파가 아무래도 좀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서 이러한 점들이 아무래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또 이 외에도 이제 미중 간의 마찰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후에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정권 교체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런 점들이 최근에 있었던 그 미국의 그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이슈에 좀 이제 불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들을 빌미로 특히나 이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출회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마감을 했고 이러한 여파가 이제 국내 증시에도 전달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전일 우리 증시에는 이미 좀 미중 간의 갈등 증폭에 대한 우려가 좀 선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에 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개인에 이어서 외국인 역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조금 이제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네. 이날 오늘 이제 발표가 됐던 그 미국 정부의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에 대한 좀 폐쇄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이제 중국이 청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청하면서 네.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첨예하게 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이제 4% 좀 못 미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좀 불안 요인이 많이 나타남에 따라서 그 매물 출회가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두 나라 모두 강경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잠시 동시효과 상황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도 좀 깜짝 놀라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소위 말해서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의 하락이 동시효과에서 갑자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이거 원래 많이 안 보여드리거든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 증권은 100% 종목인데 이 종목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는 2%대의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 갑자기 지금 동시효과한테 하한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6,500원 하한가에서 20만 주의 매도 잔량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호가가 확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이 지금 사실은 뭐 여전히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이것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9% 이상 상한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막판에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 17%의 상승세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오히려 장 막판에 힘을 내고 있는 게 요게 아닌가 싶습니다. SK하이닉스가 쭉쭉 조금 더 호가를 좀 높여가는 그런 상황들이 동시효과 직전까지 좀 얘기가 됐었는데요. 83,400원의 움직임. 또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이 뭐냐.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금리호는 사실 상한가 들어가지는 못했었는데 동시호가 상황에서 상한가가 좀 들어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현재 주식시장 동시호가 상황에서 종목에 지금 현재 변화가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좀 갑자기 변동성이 있어서 예 그러면서 좀 말씀을 드렸을까. 유니온은 뭐냐면 히토르 관련주로 앞서서 좀 오늘 얘기가 나왔던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얘기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에 급 급격한 지금 매물, 유니온의 상한가 이런 게 동시호가 상황에서 특징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사실 좀 우리는 기술주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시총 상위로 보면은 근데 지금 미국적인 기술주가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 보이지 못했죠. 예, 이슈를 좀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어제 특히 이제 미국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 뭐 근래 가파르게 상승이 된 데 따라서 좀 차익 매물에 대한 좀 근거를 찾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관련해서 좀 개별 종목 단에서 그 관련한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애플은 이제 그 신규 아이폰 출시를 좀 지연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 자체는 2분기가 이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2분기 매출이 약 3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13%가량 증가하기도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좀 주목을 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그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뭐 애저가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7%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저의 매출 증가율이 뭐 지난해 4분기에 64%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약 59%를 기록했다는 네. 이제 그 이전의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됐던 47%라는 숫자가 향후에 좀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를 좀 일으키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단순히 70% 나왔다고 하지만 47% 높은 게 아니냐 했더니 분기별로 봤을 때 자꾸 둔화되는 네, 모습이 맞습니다. 좀 나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였군요. 예, 네, 인텔도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인텔 역시 차세대 반도체 칩을 출시를 연기하겠다는 소식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반년가량을 연기하겠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이제 주요 경쟁업체인 뭐 TSMC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뭐 7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같은 티어의 경쟁력이 있는 그 칩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에 대해서 좀 의문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점들이 좀 대다수의 좀 그 대형 기술주에 대한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국면이 있기 전에부터 해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국면 이후에 그런 추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런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그 나스닥의 대형주끼리 좀 모아놓은 나스닥 지수 100과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러셀 2000의 좀 상대 지수 추이를 그려보면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좀 네. 말로만 말씀드리면 그 상대 지수 추이가 지난 과거에 가장 높았던 시기가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그 2000년대 닷컴 버블 시기였고 그 수치가 약 8.15 수준이었습니다. 뭐 이 숫자 자체는 좀 그냥 보면 가늠이 잘 안 되지만 그 이후로 다시 좀 그 상대 지수 추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2018년, 19년에 오르기 시작했고 2020년 현재 가파르게 좀 올라가면서 네. 현재 이제 7.1 수준으로 올라갔고 이게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이제 네. 이러한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제 시장의 일부에서는 뭐 미국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버블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성 재료들을 좀 빌미로 차익 매물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